너무 이쁘다 여기. 나? 아니 얘. 안에는 청포도가 없어가지고 약간 청포도 맛은 안 나. 이걸 같이 먹어야 청포도 맛이 나. 근데 쌍콩은 달달한 맛이 나. 감자를 캐는데 진짜 맛이 진짜 감자 스프 맛. 계란찜 식감. 맞아, 촉촉해, 촉촉. 오렌 쿠키 같은 거야. 아. 살짝 레몬 퍼져서. 오, 얘 커스터드인가 보다 이거. 그런데? 바닐라 맛있겠다. 쫀득하게. 그러니까. 촉감부터 푹신푹신해. 오, 맛이 아 맛있겠다 이거. 아, 신기해. 이렇게 빵 겉에 오렌 쿠키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 계란 과자. 계란 과자 맛. 오, 계란 과자 맛이 나요. 풀림만 해. 진짜 크다. 딸기가 너무 커가지고 씹으면 그 딸기 과즙이 그냥 입에서 터져. 그럼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여기도 있어. 저 싫어하네. 고소한 커피랑 그 궁합 되게 잘 조합해서 만드신 것 같아. 뭐야?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다 맛있지? 그 향이 너무 좋아. 그 커피 향도. 제가 한입 살짝 맛봤는데 뭔가 씹혀요. 얘가 근데 크림도 있고 빵도 있고 잼도 있고 초콜릿도 있거든요? 아, 주는 거 솔직하다. 아, 코코넛. 네? 아, 맞죠? 재미가 있어요. 그 맛집뿐만이 아니라 진짜 디저트 맛집. 크림이 진짜 엄청 쫀쫀해. 저는 아 뜨끈뜨끈하네. 오, 되게 치즈 가득 들어가 있다. 뭐 진짜 달달하고 신하고 말랑한데 이거 다른 게 너무 싫으시면 미리 설탕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면 돼요. 피 자체가 너무 쫀득 말랑해. 방금 먹어서 그런지 목살이 안 돼. 오, 아, 두 개야, 치즈가. 뜨끈한 찹쌀도둑 같은 맛인데, 안에는 또 유자 맛이 되게 은근히 강해. 유자 향도 솔솔 나. 와, 진짜 크다. 와, 핫도그네, 그냥. 완전 쫄깃해. 치즈 먹는 듯한 느낌이야, 빵이. 되게 너무 쫄깃해가지고. 너무 잘 짰다. 샌드캄프 진짜 뿌사고 맛있어. 이렇게랑 좋아하는
약간 꾸덕한 쿠키 스타일 좋아한다면 이거 진짜 마음에 들 것 같아요.